2020년 12월 1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엄청난 신앙의 박해와 삶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안과 밖으로 사회의 걱정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삼고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선과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을 행하여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처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기보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넘어 무감각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교회 다녀온 것을 확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닥쳐오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인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우리에게 누군가 묻게 되거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고난의 길에도 견딜 수 있는 희망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과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며 거룩한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 담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군대의 용어 중에 내무 생활이 편하면 훈련이 힘들고 훈련이 힘들면 내무 생활이 편한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고난이 없으면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든 고난의 양은 똑같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게 복입니다. 오히려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 다른 모든 고난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순도 99% 정도 되는 주를 위한 고난은 다른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병은 엄청난 통증이 있고 열이 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야 코르티손의 개발로 이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약이 개발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황달이 오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통하여 바보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달 또는 임신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류마티즈 관절염의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그것이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그것이 후에 코르티손이라는 약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류마티즈 관절염의 고난을 몰아낸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나의 고난을 몰아낸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의 총량이 같다면 주를 위한 고난으로 채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그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요,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한 노아 때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노아의 사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결국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식구 방주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 즉 거듭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단순해지고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키에로 쾌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은 이를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순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옵니다. 메시지가 단순해야 하며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유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하며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 죄인과 병자로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풀리며 승리하는 영광 임하는 삶, 바로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며 영적으로 싱싱한 교회,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